자신의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겸손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신의 곡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겸손은 할 필요가 없다. 그건 겸손이 아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업을 했어. 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가 좀 더 잘한 거지. 근데 너는 이제 겸손. 아, 이게 전부 다 이 사람 덕이죠. 이렇게 이런 식의 겸손. 그렇게는 다 같이 뭐 한 거죠. 뭐 이런 식의 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가 보면 아,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잘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거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다 제가 잘나서 된 겁니다. 에이, 그렇게 자만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어쨌든 우리 기타 잘 치는 명호 씨와 함께 오늘도 네, 말 잘하는 우리 인우 씨와 함께 네, 기타 좀 해. 잘하지. 네. 그럼요. 자, 기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약간 서로 멘탈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인트로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 악기가 최고 스펙이에요. 아, 어떻게 맞아. 보면 보포드의 최고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 기타는 본인한테 얘기합니다. 나 잘났어라. 맞아요. 나 비싸라고 얘기해요. 봐요. 이런 애들은 겸손하면 안 되는 애들. 아닌 거 보여? 아우, 야, 무슨 연미복을 입고 왔어. 지금 끝까지 그냥 이제. 와 진짜. 이거는 누가 와. 봐도 아, 저 비싸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약간 오버했네 얘는. 말 그대로 이게 좀 그런 얘기지만 초발초발. 진짜 돈으로 초발한 느낌이 난다 진짜. 야, 장난 아니네요. 아, 심지어 이 브릿지 부분도 여기 보시면 와 난리 났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층이 쌓여 있죠. 진짜 장난 네. 아니네요. 이게 그 뭐랄까 딱 보면은 930이라는 모델명에서 오는 그 냄새가 테일러의 테일러의 그 9 시리즈 910이나 914가 생각이 나는 맞아요. 그 정도의 거의 펜트하우스급의 지금 스펙들을 가지고 끝난 거지. 네, 고퍼우드의 뭐랄까 나는 거의 명운을 짊어지고 나왔다. 나는 겸손해서 난 돼.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내, 겸손할 수가 없어. 난 뭐. 너무 잘났지.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온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930RC 과연 자기 자랑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볼게요. 220만원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105cm 전장. 무게는 2.52kg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도 이제 저런 연미복을 처벌하다 보니까 무게가 아, 많이 들었어요. 자, 두께는 103mm. 구프레 뒤뜰은 77mm. 그랜드 오디토리움 베네치안 커더 A쉐입이고요. 솔리드 로스티드 시트가스 브루스탑에 엑스브레이싱이 적용이 된 모델입니다.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인데 와 저 진짜 와, 뒤에 바인딩이랑 뭐 그 작에 들어가고 이런 게 진짜 과합니다. 과해. 진짜 화려하다. 정말 심해. 자 그리고 피니시는 울트라 신 우레탄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야 이게 5피스 4개인데 파이브 플라이 마호가니 메이플 로즈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호가니 로즈우드 메이플이 들어간 네. 거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탠다드 C쉐입 넥입니다. 여기 매트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 곧도 SGL510Z L5GG 모델이 달렸는데 이거 914에도 510 사용되어 있죠. 네. 테일러 914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그 거의 700만원이 넘는 기타에 잘 달려있는 헤드머신을 갖고 온 거예요. 220짜리에. 우리가 만약에 좀 유명한 곳이었다면 이건 700만원짜리다. 아. 그런, 그런 얘기지 느낌? 않을까. 네. 21대1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그 과함이 이제 난리 뭐, 났어. 굉장히. 이게 게다가 심지어 색깔이 네. 그러니까 번뜩번뜩해. 너무 번뜩번뜩해. 번뜩번뜩해. 너무 과해.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일드 본넛에 44.5mm 너트너비 가지고 있고요. 에보니 지판 400mm 시판공률 반지름 648mm 스케일 20 라운디드 엣지 미디엄 사이즈의 프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TGA23DGW 앰프고요. 에보니 그리고 플레임 메이플을 겹으로 쌓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모양도 되게 되게 좀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특이하고 네. 네 정말 좋은 건 다 한 그런 기타.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기대된다. 바로 열어서 바로 볼까요? 바로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인정 인정. 좋네. 오케이. 좋다. 야, 앞에 있는 차원이 다른 소리가 나네요. 와. 이게 그 쫀쫀한 맛도 있어요. 쫀쫀한 그 맛도 있어요. 좋네. 좋아요.
딱 쳤을 때 와 느낌이 나오는. 좋네요. 오 여기 봐 좋다. 그죠? 어 좋다. 아 기타 잘 만드네요. 야 뭐 사운드 좋은데? 사치스러운 사운드가 나네요. 네 사치스러워요. 어, 진짜로 좋은 거 그냥 좋은 거 쳐바른 사운드. 네 좋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베이스가 오우 그죠? 밸런스 너무 좋고 피치 깔끔하고 아 너무 소리가 화려해. 저 배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봐. 자체가 좋네요. 사운드가 되게 그 되게 스파클링한 느낌. 어, 어. 그 위에가 맞아요. 화사하게 팍팍팍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딱 진짜 그렇습니다. 되게 좋은 기타 소리 나요. 좋은 기타 소리 나. 하이엔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많이 살아있고 네. 그죠? 사운드 좀 잡아볼게요. 로우랑 미들만 좀 떨궈볼게요. 하이는 그대로 둬도 될 것 같고요.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가볼게요. 오 좋아. 심지어 자체 픽업인데 맞아요. 200 넘어가는 기타에 걸맞은 사운드를 내주는 픽업을 맞아요. 자체 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놀라운 네. 포인트네요. 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보이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앰프 사운드보다 기본 소리가 더 좋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앰프 소리가 뭔가 약간 별로거나 실망스럽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네, 충분히 좋게 잘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되게 사운드가 풍성하고 엄청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딱 끼고 쳤을 때 저희가 뭐 야, 이거 소리 좋다라고 하는 게 무조건 꼈을 때 뭐 미들이랑 로우 많다고 그게 안 좋은 픽업인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가 딱 꼽아봤을 때 어, 일단 잡으면 되겠다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어차피 EQ를 조금 잡고 치는 게 당연한 거니까 맞아요. 무조건 저희가 중점이 많다고 뭐 픽업이 별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얘는 딱 아까 꼈는데 무거운 상태였는데도 되게 맞아요. 사운드가 엄청 일단 이것만 잡으면은 완전히 좋은 소리가 나오겠다는 확신이 드는 사운드잖아요. 맞습니다. 안 긁은 복권 같은 느낌. 맞아 네. 맞아. 좋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젠체 할 만한 네, 그런 사운드네요. 외관으로 저렇게 허세 부릴 만한 사운드였어요. 그러니까 네. 좋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저 친구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우와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유 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잘하네. 잘하네. 어 그런 느낌. 맞아. 딱 그런 느낌. 외관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네. 뭐 약간
와 기대 이상 대박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유난 떨고 왔는데 유난 떨만 했네 요 어, 정도 인정할 만한 할만했네. 요 정도 인정할 만한 사운드 충분히 됩니다. 자 이거 어떤 거 들으신 건가요? 네, 요거는 센터 오브 메모리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센터 메모리에서 오랜만에 기억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기억 냄새 잘 듣고 왔고요. 확실히 좋은 기타라는 티가 물씬 나는 그런 연주였고 역시나 고퍼우드 비싼 기타도 잘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 노하우가 갖춰진 브랜드다라고 다시 한번 오늘 생각을 하게 네. 되네요. 네, 보면은 뭐이 고퍼우드가 좀그좀 낮은 쪽. 그러니까 저가 형태의 기타에 특화된 브랜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오히려 중가 이상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고퍼우드의 매력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게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서 그런지 알아서 팔리는 기타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뭐2 시리즈, 3 시리즈 이런 데서는 오히려 뭐 그냥 뭐 8.5 막한이 정도씩 나오다가 아까 막 이제 6 넘어가 뭐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9 넘고 막 맞아요. 이런 느낌이 이게 기타 자체를 이게 중저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든 브랜드는 아니고 그냥 네. 전방위적으로 그냥 악기를 잘 만드는 브랜드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오늘 이미지 쇄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주평 드릴게요. 고퍼우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팔리는 기타. 이게 뭐랄까? 그냥 놔둬도 알아서 사는, 자생하는 그런 기타란 말이죠. 이유가 이걸 보면 좀알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좋은 기타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좀비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나 존기라고 하겠습니다. 존 말고 존기. 이번에 확실히 고퍼우드라는 브랜드에 조금 포텐을 좀 많이 본것 같아요. 그래서 고퍼우드, 기퍼우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대 몇? 99. 네, 그렇습니다. 비싼데도 이 정도 나올 만하죠? 메이드 인 코리아 이런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치트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가 브랜드에서 이 200만 원, 300만 원 넘는 걸 만들었을 때는 본인들이 웬만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왜냐면 욕먹기가 딱 좋은 맞아요, 포지션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애매한 거를 잘못된 가격대 딱 내놓으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저가에서 좋았던 이미지까지 말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포드의 지금 이 K930도 그렇고 콜트에서 예전에 나왔던 가래채익도 그렇고 브랜드의 사활을 걸고 만들었을 거란 그런 것 같아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이것보다 잘날 보면은 수 없다. 이런 느낌으로. 믿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아닌가. 그런 딱 가격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고포우드 고생하셨고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점입가격 시리즈 고포우드에서 저기 49만 원에서부터 220만 원까지 가격대를 쫙 올리면서 한번 기타 다양한 라인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저희가 1, 2, 3, 4, 5, 6, 7, 8, 9 라인 다 있는데 아직 안한 라인들, 빼먹은 네. 라인들 그거 사이사이 빈칸 채워서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포우드 시리즈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